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지난 17일 청년 일자리본부 대강당에서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자바바크루 해단식을 열고 약 3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올 한 해 활동에 대한 재언으로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도민 밀착형 홍보가 강화된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크루들은 사업 소개, 사업과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 사업 참여자 인터뷰 등을 콘텐츠화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홍보 자료로 100여 건을 제작, 업로드하고 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에도 참여해 홍보에 대한 폭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 북부권에서 신청자도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재단은 내년에도 사업별 자바바 크루 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생활 현장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민 체감형 홍보를 강화해갈 계획입니다.